사카이 선수 또 걸어치기 시도하나요? 잘 걸었습니다. 이거 남아? 아니군요. 네. 각도 너무 좋습니다. 잘 걸려서 밀려서 뒤로 남는 게 아닌가. 네, 잠시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라인을 그대로 태우면서 득점이 됐고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올라가면서 득점. 공이 다시 모였는데, 네. 왼쪽 당점으로 주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른쪽 당점으로 왼쪽 쿠션을 맞춘다. 네. 빨간 공 옆으로는 길이 없어요, 지금. 지금 쓰리 쿠션 지점에서 빨간 공, 흰 공으로 가는 길을 지금 노려보는 거거든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사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더. 와, 네, 좋습니다. 뱅크샷 이번 세트에만 3개째를 풀어냅니다. 오늘 11점이 현재 나왔는데 뱅크샷으로 네. 10점이 나온 거죠. 사카이 선수는. 네. 계산 잘했어요.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임종수 선수 참 뱅크샷을 잘하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하나 이 세트를 따내는 뱅크샷을 임종수 선수가 하나 성공시켰고 그게 끝이었잖아요. 네. 원뱅크는 계속 놓쳤고. 일단 뱅크는 사카이 선수가 좋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또한 번. 오. 정확해요. 네. 와. 3개 연속 뱅크샷. 네. 사카이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 2. 첫 세트엔 좀 네. 당구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뱅크샷 길이 지금 뭐 사카이 선수에게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뱅크샷 배치가 만들어졌고요. 놓치지 않고 풀어냈습니다. 또 쓰리뱅크예요. 4연속 뱅크샷 가나요? 이건 뭐 LPB에서 그럼 신기록이죠, 이러면. 이건 4연속 뱅크샷이 LPB에서 지금 성공된 예가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장타 하이런을 뱅크샷으로만 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집중력 대단합니다. 네. 잘 쳤어요. 정작 당사자의 표정은 참 평온해요. 침착하게 8점을 만들어냈고요. 사카이 네, 선수의 오늘 뱅크샷. 쓰리뱅크는 명품입니다, 오늘. 또한번 풀어내네요. 뱅크샷을 칠때 자신감이 상당해 보이고요.